여러분,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수정 메이크업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수정 화장은 예전에도 몇 번 알려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그리고 더 간단하고 쉬운 방법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애초에 수정 화장을 안 하면 더 좋잖아요. 수정 화장을 덜 하게 되는 지속력 긴 베이스 방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웨이크메이크에서 이번에 누구나도 쉽게 할 수 있는 베이스를 출시했어요. 바로 밤 타입의 파운데이션이에요. 너무 간편하고 또 수정 메이크업 할 때도 너무 딱 적합한 제품이어서 콘텐츠를 찍게 됐어요. 제가 오늘 하나하나 꼼꼼히 자세히 다 알려드릴게요. 시작! 먼저 수정을 줄일 수 있는 베이스 방법부터 보여드릴게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베이스 메이크업을 좌우하는 건 스킨케어예요. 이전에 보여드렸던 방법대로 스킨케어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베이스는 웨이크메이크의 신제품으로 할 거예요. 너무 제형이 잘 나왔거든요? 먼저 이렇게 보시면 쿠션 같지 않나요? 디자인이 너무 예쁘죠? 이렇게 파운데이션과 쿠션이 섞인 듯한 파운데이션 밤이에요. 쿠션은 간편하지만 제형이 묽고 가벼워서 파운데이션보다 커버력이 떨어지잖아요. 파운데이션은 커버력과 밀착력이 더 좋지만 휴대성이 떨어져요. 파운데이션이 밤 형태로 이렇게 쿠션처럼 만들어져서 휴대성도 좋고 또 쿠션처럼 간편하게 바를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밤 제형이다 보니까 커버력이 좋아요. 절대 뻑뻑하지 않고 촉촉하면서 쫀쫀해요. 이 질감이 느껴지시나요? 적당한 쫀득함으로 피부에 살짝 달라붙는 느낌이거든요. 제가 옛날에 메이크업 분장을 배울 때는 트윈 케이크 타입을 많이 썼어요. 파운데이션이 고체형으로 있다 보니까 커버력이 높거든요. 근데 너무 두껍게 발리는 단점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분장이다 보니까. 옛날 어머님들 세대에도 트윈 케이크 타입이 많이 나왔어요. 그때 제품들은 아무래도 약간 매트해서 피부가 두꺼운 느낌이 있고 또 컬러도 칙칙한 게 많았어요. 이 워터글로우 코팅밤은 제형이 두껍지 않아요. 가볍고 얇게 나온 제형이어서 글로우로 코팅하듯이 얇고 촉촉하게 마무리되고 무엇보다 색깔이 정말 컬러가 정말 잘 나왔어요. 화사하고 맑게 나왔어요. 제가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제형과 커버력 때문이거든요. 글로우라고 하면 너무 촉촉해서 더울 때나 혹은 지성 피부가 바르기 힘들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기름기가 느껴지는 그런 축축한 제형이 아니고 약간 촉촉하면서 쫀쫀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기름광이 아닌 은은하게 속광을 표현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런 제형은 베이스의 지속력을 높일 수 있거든요. 피부가 종이라고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가루로 올리면 금방 다 떨어지잖아요. 근데 종이에 물풀을 바르면 가루가 잘 달라붙죠? 근데 종이가 젖을 수 있어요. 물풀이 너무 축축해서. 그리고 종이에 딱풀을 바르면 가루가 적당히 잘 달라붙으면서 종이는 젖지 않잖아요. 저는 딱 이런 제형이 딱풀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적당히 쫀쫀하게 피부를 붙여주는 느낌이에요. 컨셉과 상황에 따라서 베이스 메이크업 할 때 필요한 제형은 달라지지만 지속력만을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쫀쫀하고 적당히 촉촉한 제형이 딱 적합해요. 이런 제형을 바르고 파우더로 마무리하면 착 달라붙어요. 그래서 피부가 잘 무너지지 않고 오래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풀 같은 피부 표현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속력을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이제 기름이 많이 나오는 분은 파우더 양을 더 늘리고 건조한 피부는 파우더를 더 줄여서 마무리감을 조절하면 되겠죠. 그러면 모든 피부 타입이 이 제품으로 지속력 높게 베이스를 연출할 수 있어요. 제가 바르면서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제가 예전부터 많이 강조했던 건데 모공과 요철이 많은 피부는 먼저 1차로 브러쉬나 스파츌러를 사용해서 그 오돌토돌함을 먼저 다 커버하는 걸 추천드려요. 처음부터 퍼프로만 바르면 이 매끈한 면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 요철이 덜 채워지거든요. 물론 채울 수는 있는데 좀 더 손동작에 스킬이 들어가야 돼요. 이런 고체형은 스파츌러로 바르기 힘들고 브러쉬를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좋은 게 기획 세트를 구매하시면 브러쉬가 같이 증정돼요. 너무 귀엽죠? 이렇게 뚜껑도 달려있어서 휴대하기 좋고요. 너무 부드럽고요. 증정품 브러쉬인데 역시나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아니 왜 항상 웨이크메이크는 증정품 브러쉬가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 웨이크메이크 영상에서 파우더 브러쉬가 너무 좋다고 여러분께 추천해드렸잖아요. 이번 브러쉬도 너무 좋아요. 이렇게 빽빽한 단모는 자칫하면 되게 따가울 수 있어요. 근데 따갑지 않고 되게 부드러워요. 이렇게 브러쉬에 코팅밤을 묻힐게요. 먼저 얼굴에 묻혀서 양 조절을 할 건데 이때 안쪽 볼 있잖아요. 코 바로 옆부분 여기에 묻히지 마시고 살짝 바깥쪽에 있는 앞볼에 먼저 묻혀주세요. 그리고 미간에 묻혀주시고 이마에 묻혀주시고 턱
코에 묻혀주세요. 이 안쪽 볼은 피부가 얇은데 바깥쪽은 조금 더 두꺼워요. 안쪽에 많이 바르면 금방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잘 버틸 수 있는 약간 두꺼운 부위에 먼저 도포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묻혀놨는데도 브러쉬에 좀 많이 묻어있는 것 같다 그러면 손등에서 덜어주셔야 돼요. 브러쉬에 많이 남아있으면 너무 많은 양이 묻어나와서 두꺼워지거든요. 두껍게 바르면 당연히 금방 무너져요. 피부가 버티질 못하기 때문에 꼭 이렇게 덜어주셔야 돼요. 아깝다고 그냥 다 바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수정을 해야 돼서 오히려 화장품을 더 쓰는 거예요. 거의 없는 양으로 피부 결대로 이렇게 쓸어주면서 바를게요. 이런 단모의 특징은 넓게 넓게 펼쳐주기 때문에 되게 얇게 발려요. 굉장히 얇게 펼쳐지죠? 근데 만약에 각질이 많은 피부다, 그리고 피부가 지금 너무 약한 상태다, 이런 분은 브러쉬로 너무 쓸어주면 각질이 더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살살 바르거나 아니면 퍼프로 살살 두드리면서 발라주셔야 돼요. 코 모공 정말 큰데 그냥 이렇게 쓸어주기만 하면 돼요. 크기도 딱 적당해요.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아서 답답하지도 않고. 이렇게 콧대도 연결하고 눈두덩 윗부분도 살짝 쓸어서 연결할게요. 코 가장자리는 브러쉬 잔량으로만. 1차 발랐습니다. 이제 퍼프로 정리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 퍼프도 퀄리티가 너무 좋더라고요. 양면이 다 루비셀 소재로 되어 있거든요. 너무 부드럽고 유연해요. 살짝만 묻힐게요. 살짝만. 자, 이제 똑같이 얼굴에 찍어서 도포할 거예요. 근데 이미 1차로 발린 상태니까 너무 많은 양을 바르면 피부가 너무 두꺼워지겠죠? 자, 살짝만 눌러서. 저 지금 찍어줬는데 잘 안 보이죠? 이 정도로 적게 이마 중앙에만, 미간은 안 묻히고 턱에 살짝, 그리고 코는 안 묻힙니다. 코는 면적도 좁고 유분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두 번 바르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퍼프에 양 조절해주세요. 살살살살 퍼뜨려주세요. 힘 빼고 살살살살 두드리면서 퍼뜨리면 돼요. 너무 얇죠, 베이스? 커버가 더 필요한 곳은 퍼프를 접어서 끝부분 위주로 묻혀주세요. 이렇게 끝부분 위주로 살짝 양 조절하고 바로 묻히면 여기 엄청 두꺼워지거든요. 양 조절 톡톡 하고 이제 커버가 더 필요한 부분은 점 찍듯이 톡톡 찍어주세요. 이 끝부분에만 많이 묻어 있어서 부분적으로만 두껍게 발라서 더 커버하는 거예요. 이렇게 커버했어요. 지금 코팅밤 하나만 발랐는데 피부가 되게 깨끗해졌죠. 저처럼 다크서클이 진하고 진한 잡티 있는 분은 컨실러 펜슬만 따로 발라주면 돼요. 컬러가 칙칙하지도 않고 너무 맑고 화사하게 잘 나왔어요. 커버력도 좋아서 이렇게 얇게 발랐는데도 피부가 너무 깨끗해 보이죠? 이제 파우더를 사용해서 한 번 더 코팅을 해서 지속력을 높일 거예요. 이렇게 컬러 파우더로 마무리해주면 피부톤이 더 화사하고 맑아 보일 수 있어요. 1호 페일클리어는 쿨톤이나 노란기 많은 피부 추천합니다. 2호 라이트스킨은 밝은 웜톤 추천해요. 3호 새틴핑크는 미세펄이 들어있어서 광감이나 화사함을 원하는 분들께 추천해요. 증정품인 이 내장캡에 파우더를 덜고 증정 브러쉬로 바를게요. 살살살살 톡톡 두드려줄게요. 브러쉬가 너무 부드러워요. 유분 많이 나오는 분은 퍼프로 한 번 더 해주시면 유분이 더 확실하게 잡힐 거예요. 자, 이렇게 밤 제형으로 피부를 쫀쫀하게 만들어서 밀착시키고 파우더로 마지막 코팅까지 해서 피부 위에 착 달라붙어있어요. 이러면 확실히 수정 덜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완벽하게 해도 피부 자체 문제가 있거나 혹은 아직 미숙해서 베이스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수정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베이스 수정은 코팅밤으로 하는 걸 추천해요. 일단 휴대성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는 원래 수정할 때 쿠션으로 잘 하지 않아요. 커버력이 약한 제품을 수정할 때 덧바르면 그 부위만 너무 촉촉하고 커버가 덜 돼서 티가 많이 나요. 커버력이 좋은 제품을 덧발라야 수정을 한 부위와 수정하지 않은 부위의 격차가 크지 않아요. 이 코팅밤은 촉촉해서 각질을 잠재워주면서도 커버력도 좋아서 덧바르기 좋더라고요.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화장을 망가뜨리고 왔어요. 먼저 수정이 필요한 피부 문제점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밀림 현상. 이렇게 때처럼 밀리는 거 보이시죠?
이런 밀림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첫 번째는 너무 많은 양을 바르거나 너무 많은 제품을 발라서 그런 거예요. 피부는 정말 얇잖아요. 얇은 종이에 무언가를 쌓아 올리면 금방 무너지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제품 가짓수를 줄이거나 혹은 바르는 양을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품 자체가 밀리는 특징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쉽게 밀릴 수 있는 제품들이 막을 씌우는 제품이거든요. 무기자차 선크림, 프라이머, 영양크림 크림 또는 오일리한 에센스 이런 제품들이 밀릴 가능성이 조금 높아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시간텀을 두지 않고 발라서 그런 거예요. 특히 스킨케어에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다음 단계를 바르기 전에는 최소 30초의 텀을 두는 게 좋아요. 어느 정도 흡수되거나 증발하도록 좀 시간을 줘야 돼요. 토너 바르고 최소 30초 정도는 있다가 에센스 바르고 텀을 두고 그 다음에 크림을 바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약간의 텀은 있어야 돼요. 이 상태에서 쿠션이나 파운데이션을 덧바르면 계속 밀려나와요. 그래서 이때는 벗겨내는 게 답이에요. 퍼프나 이런 브러쉬로 벗겨내는 게 좋아요. 세게 문지르면 너무 다 지워지니까 살살 벗겨주시면 돼요. 헤어라인 쪽에서 털어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시 발라주면 돼요. 이 브러쉬가 크기가 작아서 수정용으로 너무 좋아요. 두 번째 유형은 모공 부각이에요. 사실 이런 경우는 겉에가 유분 때문에 지워져서 그런 거예요. 여기를 한번 지워볼게요. 그럼 여기 모공 껴있는 게 나오죠? 이런 경우는 정말 파워지성이어서 계속 유분이 나와서 파운데이션이 그걸 이기지 못해서 다 지워지는 경우잖아요. 이런 분들 화장할 때 정말 힘들거든요. 유수분 밸런스가 제일 중요해요. 일단 스킨케어를 정말 집중적으로 잘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메이크업 할 때도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파우더를 이중으로 하셔야 돼요. 근데 다행인 건 이런 유형의 경우에는 수정이 제일 간단해요. 일단 티슈로 번들거리는 거 다 눌러주세요. 기름종이 안 됩니다. 화장한 상태에서 기름종이 하면 너무 다 걷어지거든요. 티슈로 눌러주고 그냥 덧바르면 돼요. 세 번째 유형을 설명해드리면서 같이 한 번에 수정할게요. 세 번째 유형은 각질 부각 뭉침 현상이에요. 사실 이 경우가 제일 골치 아파요. 이런 경우는 왜 생기냐면 첫 번째, 너무 많은 양을 양 조절하지 않고 한 번에 발라서 피부 각질, 피지 등이 섞여서 뭉쳐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피부가 너무 건조하거나 피부 장벽이 무너져서 각질이 다 떠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거는 정말 피부에 문제가 있어서 계속 뜨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수분, 영양 케어에 집중해 주셔야 돼요. 잠자기 전에 아주 꾸덕꾸덕한 밤 타입을 그 각질 뜨는 부위에 듬뿍 듬뿍 바르고 주무시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될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냥 덧바르기만 하면 답이 없어요. 액체를 묻혀서 벗겨내야 돼요. 미스트, 토너, 에센스, 로션, 크림, 촉촉한 유기자차 다 상관없어요. 촉촉하기만 하면 돼요. 무기자차는 안 되고요. 무기자차는 막이 씌워지는 거기 때문에 밀릴 거예요. 저는 미스트로 해볼게요. 면봉에 듬뿍 묻혀서 그 뭉친 부분을 다 지워주세요. 그럼 이렇게 경계가 생기잖아요. 안 묻어있는 깨끗한 면봉으로 살짝 걷어내주시면 돼요. 이렇게 지워낸 다음에 브러쉬나 퍼프로 다시 발라주시면 돼요. 모공 끼인 부분도 다시 덧발라주시면 돼요. 힘을 줘서 살짝 쓸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모공이 채워집니다. 그 다음에 톡톡 두드려서 정리해주세요. 가장자리는 퍼프를 접어서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아주 깔끔해졌어요. 네 번째 유형은 주름 끼임이에요. 이렇게 보면 애교살 밑에 끼어있죠? 팔자에 껴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런 뾰족한 면봉이나 립브러쉬, 얇은 브러쉬로 긁어내야 돼요. 뾰족한 걸로 주름 모양에 맞춰서 걷어내야 돼요. 자, 피부 화장을 다 했으니까 이제 나머지 부위도 수정해야 되잖아요. 블러셔, 눈화장, 입술을 한 번에 수정할 수 있는 제품이 있어요. 바로 웨이크메이크의 소프트 쉬어 멀티 팔레트. 팔레트 하면 웨이크메이크잖아요. 제가 예전부터 잘 쓰고 있는 이 브로우 팔레트부터 아이 팔레트, 립 팔레트까지 정말 고퀄리티의 팔레트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멀티로 사용할 수 있는 팔레트가 나왔어요. 이렇게 젤리처럼 푹신하게 눌려지는 젤리 매트, 크리미하게 발리다가 매트하게 마무리되는 매트밤, 촉촉하고 부드럽게 발리는 글로우밤, 그리고 쉬머펄과 글리터로 구성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매트한 섀도우 파우더만 들어있는 게 아니어서 눈, 블러셔, 하이라이터, 입술에 다 사용할 수 있어요. 파우더 섀도우는 손가락으로 펴바르기 힘들잖아요. 이렇게 부드러운 제형들은 손으로 쓱쓱 발라도 잘 뭉치지 않고 가루 날림도 없어서 쉽게 바를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똥손도 가능합니다. 컬러는 이렇게 총 3가지로 나왔어요. 1호 코랄 헤르츠는 차분한 코랄 컬러로 혈색이고 그윽한 느낌을 줄 때 추천해요. 2호 레이지 로즈는 적당히 차분한 톤이어서 어떤 룩에도 잘 어울렸어요. 분위기 있는 로즈빛 컬러예요. 3호 라벤더 플레저는 청량한 라벤더 빛이에요. 청초하고 오묘한 느낌 줄 때 추천해요. 저는 오늘 1호 코랄 헤르츠를 발랐어요. 늦여름에 잘 어울리는 컬러 같아요. 일단 눈두덩이 번져서 다 지워졌다면 면봉으로 살짝 걷어내주세요. 그리고 젤리 매트를 사용할 거예요. 두 가지 컬러로 있는데 먼저 연한 거 사용할게요. 이렇게 젤리처럼 폭신하면서 부드럽게 발리거든요. 이 쌍꺼풀을 끼지 않고 매끈하게 발리는 거 보이시나요? 눈두덩이 바르기 딱 좋아요. 그리고 이번엔 더 어두운 젤리 매트 사용할게요. 쌍꺼풀 라인 따라 쭉 발라주셔도 되고 아니면 뒷부분, 앞부분에만 발라도 돼요. 끈적거리지 않아요. 그래서 번짐없이 눈에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예쁜 글리터도 발라볼게요. 이렇게 중앙에 제가 이거 바른 날 제 지인이 글리터가 깜빡일 때마다 너무 예뻐서 자주 바르라고 하더라고요. 칭찬 들었어요. 펄 너무 예쁘죠? 그리고 눈화장은 보통 번지면 다 언더에 묻어요. 이렇게 팬더가 되거든요. 그냥 마른 면봉으로 하면 하나도 안 지워지니까 피부 수정할 때랑 똑같이 미스트, 크림 이런 촉촉한 제품으로 면봉을 적셔주고 지워내면 돼요. 근데 이때 눈가는 유분기가 있으면 금방 또 번지거든요. 리무버나 유분감이 있는 크림, 오일 이런 걸로 수정하시면 안 돼요. 남아있는 유분기 때문에 금방 또 번져요. 수분 토너나 미스트 이런 게 좋아요. 제품은 상관없어요. 그냥 수분 타입이면 다 가능해요. 팬더가 사라졌어요. 지연해서 경계가 생겼다면 퍼프, 안 묻어있는 상태가 좋아요. 거의 안 묻어 나오는 퍼프로 살살 두드려주시면 경계가 사라져요. 이렇게 깔끔해졌고요. 쉬머를 발라볼게요. 새끼손가락에 묻혀서 애교살에 살짝 발라주세요. 여기 앞에도 살짝 발라줄게요. 젤리 매트 어두운 컬러를 또 새끼손가락에 묻혀서 삼각존에도 살짝 덧발라주면 돼요. 진하지 않은 컬러여서 그냥 이렇게 수정용으로 간단하게 덧바르기 좋아요. 아이라인도 지워줬으면 면봉으로 이렇게 걷어내는 게 더 깔끔하거든요. 면봉으로 살짝 걷어내고 덧그려주시면 되는데 이때 리퀴드 타입을 추천합니다. 펜슬이나 젤 타입은 금방 또 번져요. 수정했는데 또 번지면 안 되니까 안 번지는 리퀴드 타입으로 수정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속눈썹 하얗게 되는 분들 계시잖아요. 마스카라 안 갖고 다닌다면 리퀴드 라이너로 살짝 덧발라주셔도 괜찮아요. 그 하얗게 된 부분만 리퀴드 라인으로 살짝 칠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눈화장 수정 끝입니다. 깔끔해졌죠? 피부 수정하면 블러셔 사라지잖아요. 이거 덧바르면 돼요. 매트하게 하고 싶다면 매트밤이 좋고요. 촉촉하게 표현하고 싶다면 글로시 밤이 좋아요. 코팅밤 퍼프를 사용하면 돼요. 돌려서 안 묻어있는 쪽에 저는 매트밤을 사용할게요. 손으로 하면 피부 수정한 게 벗겨질 수도 있어서 퍼프로 바르시는 게 좋아요. 컬러 너무 예쁘죠? 글로시밤도 덧발라볼게요. 같이 레이어링 해주면 더 예쁘더라고요. 콧대도 한번 연결해볼까요? 이제 입술도 수정해볼게요. 저는 입술은 항상 물티슈로 걷어내거든요. 걷어내지 않고 혹은 그냥 티슈로 대충 지우고 덧바르면 각질이 뭉칠 수 있어요. 그래서 클렌징 티슈나 물티슈로 꼭 걷어주시는 게 좋아요. 밤 타입 있잖아요. 이 두 가지 립 베이스로 쓰기 너무 좋아요. 입술 가장자리에 어두운 분 계시잖아요. 이 매트밤으로 잘 가려져요. 립 베이스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글로시 밤도 사용할게요. 누디하게 표현하고 싶을 때 글로시 밤 바르면 너무 좋거든요. 이렇게 베이스로 하고 원하는 립 제품 발라도 좋아요. 그리고 쉬머랑 글리터 섞어서 하이라이트 살짝 발라줄게요. 지금 너무 좋은 게 눈, 치크, 하이라이터, 립까지 한 가지로 다 하고 있잖아요. 번거롭게 여러 가지 들고 다닐 필요도 없고 더 좋은 건 색조합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간편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얼굴에 유분 많이 나오는 분은 눈썹 되게 잘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은 눈썹 펜슬 들고 다니는 분 계실 거예요. 제가 옛날에 정말 추천 많이 해드렸던 웨이크메이크 브로우 펜슬로 눈썹도 덧그려줄게요.
피부 수정해서 코쉐딩 날아갔다, 코쉐딩 다시 하고 싶다 이런 분은 눈썹 펜슬로 살짝 이렇게 그어준 다음에 많이 묻어나오지 않는 상태의 퍼프를 접어서 이렇게 두드려주시면 돼요. 쉐딩 갖고 다니기 귀찮잖아요. 눈썹 펜슬로 다 하는 거죠. 파우더하고 하면 뭉칠 수 있기 때문에 파우더는 항상 수정 다 끝낸 다음에 마지막에 하시는 게 좋아요. 수정을 다 한 다음에 파우더. 이렇게 쿠션형으로 되어 있어서 수정용으로 너무 좋거든요. 유분기 제거하고 마지막 코팅 또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아주 간편하게 수정 메이크업 하실 수 있어요. 뭔가 절차가 많아서 복잡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사실 모든 유형에 해당되진 않잖아요.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오늘 워터글로 코팅밤으로 수정을 덜 하게 되는 베이스 방법부터 전체적인 수정 메이크업까지 알려드렸는데 잘 보셨나요? 여러분 일상에서 잘 쓰였으면 좋겠네요. 화장 녹아내리고 이러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리고 다가오는 올리브영 세일 때 엄청난 혜택이 있대요. 워터글로 코팅밤에 리필, 그리고 제가 오늘 정말 잘 사용한 이 브러쉬 구성이 30% 할인한다고 해요. 그리고 스테이픽서 멀티컬러 파우더와 제가 정말 칭찬했던 이 브러쉬 구성이 36% 할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프트 쉬어 멀티 팔레트 브러쉬 기획 세트는 34% 할인한다고 해요.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대박 세일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